자, 역시 두윤호 김치 선수의 버디 그리고 쇼리켄 부이 선수 춘리가 나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캐릭터를 대표하는 두 선수다 보니까 다른 선택은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강선 약선을 끌어내고요. 사실 이 두 선수의 공통점 이제 그 이른바 사이버 망령이다. 아. 언제 적적해도 있다. NPC가 아니냐. 야, 그러고 보니까 쇼리켄부이 선수도 랭크 18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냥 뭐 예, 온라인에서는 언제나 만나볼 수 있는 주제들. 자, 풀. 자, 보고 피했죠? 강순. 점프 강발부터 피가 바로 켜지고 있는 두윤호 김치고요. 자, 여기서 안자가 그리고 깡통 남아있습니다. 아직 막아야 되고. 어, 땡겼어요. 이거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데미지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네. 프레임 트랩으로 V트리거를 정확하게 사용을 해줬죠. EX 게이지 하나 써서 밀어내고 있는 두윤호 김치. 네, 두윤호 김치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이제 대회에 나왔던 버디들도 많이 쓴 건데 백댓이나 백점프로 도망가는 척하면서 EX 기술을 사용을 해주거든요, 많이. 예예. 예. 그럼 앞으로 거리를 좁히려다 많이 맞습니다. 한 번 더 킬링해도 시도했지만 약발 잘 내밀었고요. 던지고 강손으로 살짝 끌어주고 있는 두윤호 김치. 오히려 중거리에서 쇼킹부이 선수가 가드를 좀 더 해주면서. 아, 좋은데요? 트리거 다 모았어요. 어허! 약발 걸렸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버디전 매치업이 약간 잊혀진 거 아닌가 싶을 정도 좀 많이 당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길치기야 콤보 사용하면서 마무리 시켜주고 있는 슈류캠비. 트리거 콤보가 저 정도 데미지가 나온다는 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 점프 강발 대시에서 아니 중단 뭔가요?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버디한테 EX 게이지도 많고 이러면은 모르게 됐는데요. 카운터 점프 강발. 현재까지는 슈리켄 부이 선수가 상당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원래 버디 유저들이 춘리 상대 어려워해요. 그렇죠. 많이 어려워해요. 이건 데미지를 충분히 주고 운영은 해나가겠다라는 거니까 트리거를 켜야겠죠? 어허이! 근데 그 방금 두윤호 김치 선수 플레이가 뭐 나쁘진 않았던 게 EX 게이지를 결국 썼잖아요? 춘리가? 네. 그러면은 뭐 CA 뭐 확정 상황은 안 나오기 때문에. 아, 지금 움직임 보세요, 슈리켄부이. 아마 킬링 헤드 두 번만 잡으면 이긴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두윤호 김치 선수는. 땡기고 마이너 상황이 일단 내밀진 않습니다. 트리거 끝. 아하, 굉장히 어려웠던 게 뭐냐면 방금 슈리켄부이 선수가 장풍을 던지고 앞으로 걸어가는 상황에서 살짝 뒷걸음질 쳤고. 네. 그 상황에서 두윤호 김치 선수가 뭔가 약간 잘못 판단했던 것 같아요. 백댓시를 하면서 네. 버튼을 누르고는 있었을 거고 아무튼 EX 게이지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뭐 아머를 통해서 뭔가를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잘못 나간 것 같아요. 던지고 다시 하면 중발 기공권. 일단 체력은 지금 사실은 비슷한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춘리가 흰색 체력이 많이 깎였기 때문에 이러면 바로 역전인데. 그렇죠. 강공격을 가드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럼 춘리가 이제 쫓아가야 되는 입장. 굉장히 좀 짜게 잘하네요, 그 슈리켄 부이 선수가. 네. 그리고 결국에는 구석에 모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두윤호 김치 선수를 상대를 해보면 내가 터지는 느낌이 드는데 네. 슈리켄 부이 선수를 상대해보면 내가 마르는 느낌이 들거든요. 터지고 마르고. 예. 잡고요. 아, 마이너스 2에서 심리전 걸어봤지만 오히려 잡힙니다. EX 게이지 하나 쓰고요. 이거를 맞아줄 이유는 없었는데요. 중간에 가드가 풀리면서 뭐가 나갔던 것 같아요. 아, 걸렸습니다.
춘리의 이동속도 빠르기 때문에 EX 백열각이 그 중간중간에 가드가 빌 때가 있거든요. 네. 멀리서 막 좀 애매한 거리에서 막으면 연타하다가 맞은 것 같습니다. 잡기 강발 어허이 바로 캐치해주고요. 위스킬에서 공중 홈보까지. 저 서서 강발을 네. 잡기 낚시로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저 맞았을 경우에는 진짜 터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후 상황도 안 좋아요 심지어. 자 이제 중공격이나 강공격 히트 확인해서 CA까지 넣을 수 있다면 터졌어요. 마무리입니다. 쉐르켄 V 듀노 김치에게 승리하면서 다음 라운드 뭐 CA까지 쓸 필요가 없었네요.